네, 오늘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의 집의 저자 유영란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엄마 아빠 공빠 채널의 공마입니다. 저희는 노후에 어디에서 어떻게 행복하게 살까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한번 나오셨죠? 네. 아, 그럼 어떻게 지내셨어요, 일단? 네, 잘 바쁘게 잘 네, 지냈습니다. 책도 이제 두권 내셨고, 네. 채널도 많이 성장하셨죠, 그죠? 네. 네. 지금 공빠TV하고 또 어떤 채널을 하고 계시죠? 공빠TV하고 그다음에 시니어 공공주택 채널을 하고 있어요. 네, 공빠TV는 여전히 비슷하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가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추천드렸더니 그거에 대한 것들을 많이 필요로 하시는데 네, 계속 올려드려야 돼서 따로 하나 채널을 냈습니다. 이번 책을 좀 쓰시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네, 답답해서 썼는데요. 네. 여러분들한테 저희가 한 7년 동안 공부한 노후의 그 주거지,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인가 하는 그 주제로 공부한 여러 가지 주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저희가 많이 영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영상은 좀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질문들이 이렇게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해서 책을 쓰게 됐습니다. 이번에 그 노후에 살 집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네. 일단 그 책에서 제가 보니까 노후에 살 집을 정하는 것이 인생 후반 계획의 시작이다라고 하셨어요.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네, 이제 은퇴를 목전에 두시고 노후에 대한 준비들로 굉장히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의식주에 대한 것들이 우리 생활이고 노후에도 이제 그 걱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장 돈이 많이 드는 것이 바로 이 주거 문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하나 잘 이렇게 해결을 해서 내가 노후에 30, 40년 정도 살 그런 것들을 나한테 맞는 것들을 잘 마련해 놓으면 그다음부터는 일이 좀잘 풀릴 것 같고요. 이것을 해결해 놓지 못하면 잘못 꿰게 되면은 이제 꼬이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노후 보금자리 선택을 위해서 세 가지 조건이 있다고. 이거 네. 어떤 조건들일까요? 네, 첫 번째는 일단은 경제력이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인정을 하자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돈을 가지고 나한테 잘 맞는 집을 고르는 거. 그래서 이제 내 경제력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요. 첫 번째는. 그리고 노후에 내가 살 곳은 내가 또 건강하게 살수 있는 곳이어야 하기 때문에 나의 건강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뭐 가족력이 있다거나 어떤 지병이 있다거나 이러면 또 병원, 나한테 알맞은 그런 병원 근처에 가서 살아야 되기도 하고 도심을 떠나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기고요.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풍요로운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 내가 어떤 것들을 원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들이 뭔지, 또 이런 것들을 잘 알고 계셔야 나한테 맞는 주거지를 고를 수가 있겠습니다. 이세 가지 중에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돈인가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돈이 일단은 가장 중요하고, 이게 돈이 많으신 분들은 좀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잘 쓰시는 것들을 잘 못해요. 그동안 너무 우리 시니어 세대들이 아끼고 이렇게 저축하고 모으고 막 이런 것에 굉장한 그 힘을 가지고 계시고 내가 많이 모았어도 이것을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나의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 잘 쓰는 법들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경제력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어떻게 잘쓸 것인가. 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노후에 살 집을 우리가 언제부터 좀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네, 좀뭐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통은 사람들이 내가 그냥 경험하고 또 내가 그동안 나한테 일어난 일 이런 것만 가지고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만 생각을 하는데 노후의 집은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일 그리고 나한테 이제 닥치게 될 일들을 이것저것 좀 생각해 보시고 그거를 뭐 주변 사람이라든가 또는 부모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내가 내 노후를 미리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이런저런 것을 다 맞춰보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그런데 이제 저희가 70 전까지는 꼭 이거를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70이 넘으신 어르신들을 보면 변화하거나 또는 어떤 내 거처를 지금까지 살던 곳들의 어떤 그 장소라든가 또는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떠나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두려워하시고 또 변화를 갖지 않으시려고 하세요. 그래서 70 이전에는 꼭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는 얘기는 뭐 애들이 이제 대학생에 됐을 네. 때 아니면 뭐
애들이 이제 출가를 했을 때 네, 뭐 어떤 그렇죠. 포인트가 좀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개개인마다 그거는 어떤 그 환경이 이렇게 처해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가장이 이렇게 변화가 있다든가 네. 네, 아니면 또 은퇴를 하게 됐다든가 또는 뭐 갑자기 아프시다든가 이럴 수도 있겠죠. 또는 아이들이 커서 아이들이 이제 뭐 취업을 한다든가 결혼을 해서 떠난다든가 아니면 또 뭐 대학을 가는데 지방으로 갔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주거지가 이렇게 나뉘어진다든가 네. 개개인별로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걸 딱 힌트가 왔을 때 그때 잠깐 멈추시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네, 계획을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게 제일 궁금할 것 같아요. 내가 뭐 각자 가진 돈 다 다르겠지만 대체 내가 가진 자산의 어느 정도를 노후에 살 집에 할애를 해야 되는가? 어느 정도 수준이 적당한가요? 네, 저희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자산의 순자산의 50% 미만으로 선택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저희 나라가 전 그 60대 이상으로 본다 그러면 60대 이상으로 본다고 하면 그 자가 비율이 75.7%가 넘습니다. 그 60대 이상 중에서 83%가 실물 자산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네. 금융 자산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위에 보면 내가 집은 있는데 아이들이 용돈을 보내주지 않으면 쓸 돈이 없는 그런 부모님들이 네. 상당히 많으세요. 그것만 봐도 우리가 노후에 좀 건강하고 행복하고 재미나게 살려면 돈이 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쓸 돈. 그래서 주거비를 낮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노후에 딱 듣더니 난 집만 한 채 덩그러니 있더라 이 그렇죠.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주택연금 이런 것도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 네. 주택연금에 대한 생각 어떠세요? 네, 저희는 주택연금을 아주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내가 가진 자산의 50% 미만으로 그 주거를 선택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게 선택을 하셨으면 그것을 주택연금을 드시는 것을 저희는 좋아하고요. 네, 근데 이제 네. 그 봐야 되는 것들이 내가 네. 어느 시점에 주택연금을 들 것인가. 네, 그게 좀 중요하고요. 이게 이제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네. 그리고 또 이것은 그 주택의 가치가 높을 때 내가 가입을 하는 게 본인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네. 부동산 시장은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주택이 가장 높은 가치를 나타낼 때, 집값이 가장 높을 때, 그때 이제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타이밍을 좀 선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주택연금에 대해서 한번 인터뷰를 해보면은 네. 되게 부정적인 정서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일단은 뭐 우리나라 집값이 계속 올라간다는 그 생각도 좀 있는 것 같고 네. 그러다 보니까 맡기면 손해 아니야? 네. 이 생각이 좀 강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요? 네,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우상향하고 있는 게 부동산의 사실 실정이고요. 네. 그런데 이제 저희는 이제 좀 그만 욕심을 좀 내려놓으시고 네. 언제까지 돈을 버시겠어요. 네. 이제 이 정도면 됐고 그동안 네. 열심히 투자도 하셨고 내가 이 정도 가진 거를 가지고 이제 잘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야지 계속 그것만 쫓아가면서 살면은 뭐 언제 또 다시 이렇게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아보겠습니까. 그 이제 아까 말씀하셨을 때 우리나라 이제 대부분의 그 퇴직자 내지는 은퇴자 분들이 집 한 채는 가지고 있다. 네. 절반 이상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75%. 그쵸? 그런데 네. 그러면은 내가 살고 있는 집에 그냥 살면 되지. 왜 노후에 살 집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걸까요?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경험한 것만 가지고 이렇게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내가 경험치를 가지고 판단하고 자꾸 생각하고 지금만 생각하면 바로 말씀이 맞으세요. 네. 그런데 저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 건강 연령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75세로 그렇게 네. 다들 많은 박사님 학자들도 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75세를 전후로 해서 건강이 이렇게 꺾이고 또 자신감도 꺾이고 많은 변화들이 있는데 그 이유를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집이 지금 내가 이 집에서 내가 지금 다 해먹고 지금 편안하다. 그래서 이 노후에 대한 집을 생각하지 않으시면 나중에는 그 집이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몸이 불편해지고 나이가 먹고 이러면 거의 감금 상태가 된다고 해야 되나? 네. 그 집이 더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좀 내다보시고 네. 5년, 10년 또는 내가 한 20년, 30년 더 산다면 네. 그 후에 생각을 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체의 변화, 건강의 악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고려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계속 살던 집 살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렇죠. 실질적으로 그런 변화가 생기면은 이제 돈도 많이 들 거고
여러 가지 환경이 이제 변화될 필요성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죠.